예,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제가 인상이 그래도 둬째 오빠는 아니고 큰 오빠로 보이나요? 예, 좋은 거죠?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애터미 세미나장에 이렇게 알아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몇 분 오셨네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무슨 동물의 탈을 쓰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뒤에 말이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음흉한 늑대. 예. 그 다음에 늑대 같은 남자. 보통 이제 남자들을 보면 음흉하다 그래서 여자들 밝히고 그러면 늑대라고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밝히고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늑대를 알아보시면 늑대는 일부일처제. 정말 그 평생 동안 한 암컷만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순정파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암컷이 죽으면 이제 자녀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성애를 가진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늑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 것이 보면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거더라고요.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건 편견이 없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예,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어디서 나올까요? 누구나가 다 과거에 알고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 기반으로. 근데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상식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상식이 오늘은 상식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을 갖고 애터미라는 회사를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알던 애터미와 너무도 다른 180도 다른 엄청난 보여줄 게 많은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애터미를 정보를 받은 게 저한테 왔으면은 고정관념이 저도 있었어요. 다단계 회사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왔으면 제품도 안 쓰고 아마 정보를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저 고지식하게 생겼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 와이프한테 왔었어요. 그 정보가. 그래서 이제 정보를 받고 폼클렌저하고 치약 이것을 먼저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정말 그 뾰루지가 나는 것도 막 금방 가라앉고 정말 제품 치약도 좋고 그런 것들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초대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와이프한테 한 두세 번 정도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가더라고요. 보면 뻥크를 막 내면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다단계건 10단계건 약속을 하지 않았냐. 가서 들어보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거절을 해라. 내가 얘기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와이프가 가서 세미나 오늘과 같은 세미나에 가서 본 거죠. 그랬더니 듣고 오더니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던 회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을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가서 직접 가서 문제점을 좀 찾아주면 그걸 갖고서 이제 저보고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그 하지 마. 그렇게 하고 제가 알아보러 왔죠. 근데 저 역시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한 두세 번을 더 저는 알아보게 됐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또
제 와이프가 또 말리더라고요. 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계속 가냐고. 근데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더라고요. 애터미 여러분들 밖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벌써 15년 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죠? 애터미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누구나가 정말 애터미는 하면 이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애터미는 제품은 좋아 그러는데 5년째 물티슈 쓰고 뭐 7년째 화장지만 쓰시고 또 어떤 부분은 칫솔만 쓰시고 어떤 부분은 치약만 쓰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그거는 좋다고 하세요. 그렇죠? 내가 써봤더니 그거는 좋아 그러는데 그분들도 애터미 세제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써보면 선크림도 좋은 것 같아. 화장품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서 그 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애터미에 지금 생필품이 한 600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을 다 써보면 다 그렇게 좋다는 반응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그 의견들을 모았을 때 그런 제품들로 했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은 정말 싸고 좋다는 것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래요. 애터미는 돈 안 된다고 하지만 밖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밖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냐? 지금 이런 센터에 와보시면 정말 이 옆에도 보시면 저렇게 연봉 1억 넘는 분들이 발에 치일 정도로 많고 석세스 세미나 이런 본사 세미나 가시면 애터미는 진짜 그 연봉 1억 리더스 클럽 회원들도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어느 회사보다도 성공자들이 많은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요즘 뉴스 많이 보시나요? 예, 뉴스 보시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나고 또 중동으로 갔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 이제 그 전쟁이 또 이란까지 이렇게 또 참여하면서 좀 확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게 또 지정학적 위협이 되는 게 또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저기 대만의 총통이 예 반중국 성향의 분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또 뭐냐면 앞으로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위협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 또 한반도에 또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또 위협적으로 계속 그 뭔가 좀 위협을 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론은 또 그리고 정치로 봤을 때는 올해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이것이 먼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우리한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 위기 정말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거기에 또 요즘은 또 미국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의 그 엄청난 얼음 폭풍이 막 몰려와서 엄청나게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잘해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피해가 만약에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런 걸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보존해주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만 잘해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내 수입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잘 못했을 경우나 또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저축을 못하게 되죠. 저축을 할 수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예. 지금 보시면 정말 안 좋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계부채가 막 1,000조가 넘고
지금 GDP 대비 이렇게 100%가 넘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대출도 1000조가 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을 한 걸 연체하고 연체율도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같은 경우도 1분기만에 5.2% 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PF 대출이라고 해서 건설 그죠 태형 건설 쪽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워크아웃으로 지금 잘 마무리한 것 같지만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악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지표가 보면은 또 카드사들이 보면은 연체율이 엄청나게 연체액도 늘고 연체율도 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보면 여러분들 2003년 카드 대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막 LG카드도 부도나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우려 섞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특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지만 정말 빚을 낳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우리 서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23년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만 잘 넘기면은 그 다음에 뭔가 만회가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보면은 고금리 고물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올해 2024년도 마찬가지로 고물가는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도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경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 내후년 계속 봤을 때 장기 저성장 L자형 침체 곡선을 하면서 계속 성장은 못하고 침체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셔야 되는 게 좀 이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2.8이니까 낮아서 좀 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요. 여기에 누적이에요. 2021년에 5.1%면 2023년엔 3.5 더해져서 8.6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거에 더해서 작년 거에 더해서 2.8을 더 더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물가라는 것은 한 번도 꼭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계속 올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해 2.2%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 2%대도 지금 어떻게 보면 1.8% 예상하는 때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2%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이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암담하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60세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은퇴 이후의 삶이 20년에서 40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비가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에 우리가 보면 60세 전까지가 흑자. 이때는 한창 돈을 벌기 때문에 흑자 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세 이후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은 우리 생활비는 고정돼 있고 버는 것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적자 구간으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노후에 우리 노후는 그러면 보통 이제 노후에 얼마나 생활비가 필요한가 이거 2020년 자료인데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의 사례를 봤을 때 연간 3,600만 원의 노후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남은 노후를 30년으로 봤을 때 9억 4천만 원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후 생활 30년을 할 때 노후 생활비가 한 9억 4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집에 몇 억씩은 다 통장에 있으시죠? 진짜 이게 이게 있다 그러면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문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뭔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은퇴한 사람들의 지출을 보니까 기본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식주. 의식주는 어차피 고정 이거는 못 바꿔요. 근데 그동안 재량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여행 외식 그 문화생활 이런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데 나이 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줄일 수 있죠. 생활비에서.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변수 지출.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가실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나이가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피해갈 수 없는 건강, 그렇죠? 건강 유지 비용이 들 것이고 만약에 또 질병이 왔을 때 그랬을 때 병원비가 분명히 또 변수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종 또 사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병원비가 예측하지 못했던 병원비가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돈 아까 9억 4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니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병원비 그런 건 고려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아마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주변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뭐 이렇게 암 수술이나 뭐 이렇게 저거 입원 부모님들 뭐 고관절 이렇게 다치셔 갖고 입원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보시면 그냥 한 달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병원비 나가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특히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 적용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진짜 병원비로 인해서 많은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나가 죽기 전에 10년 정도는 병상에서 이렇게 또 보내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노후 준비 정말 철저하게 안 해놓으면 내가 힘들고 나의 가족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우리에게 또 만만치 않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 AI 로봇의 시대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203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런 사회 계급 구조도 이런 거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 AI 로봇에 의해서 많은 것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 상위에 극소수 진짜 플랫폼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런 업체들 요즘 잘 나가는 기업체들 있죠 이런 데들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스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크리에이터 그런 사람들이 또 일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힘든 AI로 대체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든 계급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플랫폼 기업이 요즘 잘 나가는데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쿠팡 이런 업체들이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알아보러 오신 애터미 있죠. 애터미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정말 빠르게 연간 30%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국내 매출 1조 4천억이 넘었고요. 지금 글로벌 매출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까지 이렇게 이런 통합 매출이 2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2조도 적어하지만 1조 정도 매출이라면 감이 없어요. 근데 1조 정도 매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 258곳? 저 정도밖에 없어요. 일반 기업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애터미 회사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 시작한 이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가 전 세계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는데 27개국 지금 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지금 유럽 시장까지 지금 오픈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애터미가 글로벌로 잘 나가다 보니까 전 세계 통합 글로벌 통합 멤버십이 1,500만 멤버십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고 애터미를 회원 가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해외에서도 애터미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세미나가 본사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애터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 같은 경우 정말 그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보통 그 문제 나서 뉴스에 나온 건 보셨지만 이렇게 권위 있는 글로벌 잡지 포춘지나 포브스지 이렇게 표지 모델로 이 창업자가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 그리고 유통 법학회에서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요 전에 받았던 유통 회사가 어디였냐면 GS 리테일이었거든요. GS 편의점 알죠? 그 회사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애터미가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애터미는 정말 잘하고 있고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나온 지표인데 500대 기업 유통사 이제 안정성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1위, 부채 비율도 1위예요. 이 말은 여기서 보셨을 때 밑에 보시면 이런 대기업들 보이시죠? 여기서 이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요? 애터미죠. 빚이 없어요. 솔직히 이 부채 같은 경우도 26% 나온 것도 이건 수당 때문에 나온 거지 애터미는 내일 문 닫아도 빚이 없고 현재 이자 그냥 은행의 돈이 3-4천억씩 있대요. 그래서 이자 수익만 해도 100억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지금 기업체들 부채 비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애터미는 그런 거에 전혀 문제 없어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돈을 빌렸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회사예요. 그만큼 탄탄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애터미가 지금 보시면 해모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수출 품목 1위가 홍삼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얼마 전에 이 해모임 이 단일 제품으로 그 전체 홍삼 매출을 앞질렀다는 거죠. 홍삼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여럿 있잖아요. 정관장, 뭐 농협홍삼인 이런 것들이 많은데 통틀어서 수출액보다 이 단일 제품으로 해모임이 더 앞질렀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면역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때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애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의 또 자랑인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 보통 이제 우리가 화장품 회사들이 보면은 화장품 제품을 다 본인들 회사 제품들이 제일 좋다고 다들 홍보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객관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화장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딜까요? 공인된 기관, 그 정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뷰티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서 우승을 한 제품이 최고의 화장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터미가 정부에서 주는 상을 4개나 다 받아버렸는데 이게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대단한 게 여러분 특허청 아실 거예요. 특허청. 특허청이 1년에 13만 개 정도의 특허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1등 상이 세종대왕상이라는 건데 이 애터미 화장품 6종 라인이 전 한 세트가 다 받아버렸어요. 화장품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특허청 그 2등한 기술이 뭐냐면 3D 프린터로 인공혈관이에요. 만든 인공혈관. 그런 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인공혈관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기술을 특허를 냈는데 그게 2등인 거예요. 근데 얘가 1등을 한 거는 그냥 그저 그런 화장품이었으면 1등 받았을까요? 뭐 그죠? 그냥 특허 정도가 아니라 1등을 받았다는 건 뭐냐? 뭐가 다르냐? 바로 항암 표적 기술이 있죠. 항암 표적 기술. 그 기술을 이 화장품에 접목한 거예요. 타겟팅 기술을. 그래서 그 화장품에 필요한 이제 주름 기능, 주름
미백, 탄력, 보습 이런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4주 만에 빠르게 엄청 빠른 기간 동안 효과도 엄청난 효과를 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화장품이면 정말 그동안 못 보던 화장품이고 전 세계로 나가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명품 화장품이다 해서 그 상을 준 게 세종대왕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IR52 장영실상 같은 건 보통 화장품들이 진짜 좋은 화장품들이면 하나 두 개씩 받는 상이고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해 줬거든요. 이게 정말 해외 전 세계 글로벌 명품 화장품 시장에 가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화장품 대한민국을 대표할 화장품이라고 인정해 준 게 이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상이에요. 이것도 최초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요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도 중국 뷰티 박람회 거기에 뭐 유명 그 화장품들 프랑스 뭐 미국 이런 선진국의 그런 화장품들을 다 제치고 리페어 세럼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 화장품이 정말 세계 넘버원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애터미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어느 제품하고 비교해도 가성비는 최고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RTG 오메가3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고르는 기준을 가르쳐드릴게요. RTG 오메가3가 그냥 오메가3보다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RTG 오메가3를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실 때 무엇을 봐야 되냐. 첫째 재료를 보셔야 돼요. 재료. 보통 생선으로 만든다는 건 아실 거예요. 생선 기름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소형 어류일수록 좀 좋은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어류일수록. 그 대형 어류로 갈수록 중금속 오염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엔초비 100%라고 그러죠. 애터미과 이게 뭐냐면 엔초비가 멸치라고 보시면 돼요. 멸치가 100%니까 가장 소형 어류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썼고 식물성 뭐 이런 거 비타민 E도 이게 그 아무래도 기름이다 보니까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를 넣어주면 조금 더 신선한 오메가3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어주면 더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EPA, DHA 함량이에요. 오메가3 먹는 이유는 혈행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EPA, DHA 함량이 높은 걸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연히 높은 걸 고르는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회사가 되게 높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이걸 보고 이 회사 게 제일 좋은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한 달치 가격이 52,000원이에요. 그렇죠? 너무 좀 애터미 거에 비하면 너무 비싸죠. 근데 애터미도 방법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두 배, 세 배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이 양을 두 배로 드시면 1,200이죠. 그러면 양이 똑같아졌어요. 그랬을 때 가격을 보니까 2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가격은 거의 반값이면서 함량은 똑같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는 소비자들이 다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애터미 지금 보시면 고추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 홈페이지 가면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타사 제품 시중에 있는 제품들 이런 게 나온 게 보면 고춧가루가 정말 태양초 고춧가루 애터미는 12%나 들어간 국산으로 해서 제일 좋은 거로 했는데 이런데 이런 브랜드 아시죠? 다 보시면 국산 고춧가루 태양초는 아니고 국산 고춧가루 요 정도 그리고 가격이 애터미보다 비싸죠. 그리고 여기는 국산이긴 한데 태양초 함량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조금 섞어놓은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태양초 함량 11.2% 이렇게 중국산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조청 쌀 이런 쌀엿 그렇죠? 조청을 썼는데 다른 데 보면은 뭘 썼냐면 물엿을 써요. 물엿보다 조청이 비싸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금 같은 경우도 천일염 썼는데 다른 데 소금 같은 경우 보면은 막 호주산도 있고 막 중국산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재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제일 싸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까지 준다는 거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보여지면은 어느 것을 먹을까요 하면은 뭐 이거 못 고르실 분 없겠죠. 예.
그리고 애터미의 두유가 나와 있는데 이 애터미 두유는 연세 두유에서 나오는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세 두유에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우리 게 더 싸죠. 근데 여기는 190ml짜리고 여기는 200ml짜리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도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유액이라는 걸 보실 때 원액 두유. 그렇죠? 우리가 더 많죠. 그리고 검은콩 농축액도 보시면 0.42%인데 검은콩 농축액이 0.21%. 우리가 가격도 더 싼데. 그렇죠? 더 저런 함량도 애터미에 납품하는 거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유도 확실히 뭐 드셔보신 분들이 막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 아자몰이 이제 애터미가 또 강점이 애터미 전용물도 있지만 아자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야놀자라는가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휴대폰까지도 살 수 있는 쇼핑몰이고 그리고 교보문고 같은 경우 10%도 할인되고 포인트까지 받고 이런 것들이 이미 플랫폼 쇼핑몰로 지금 모든 구색을 다 갖춰놨어요. 애터미가.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거는 회원제, 그러니까 애터미 회원 아이디 로그인 해야만 여기 가격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검색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품들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통 쿠팡이나 뭐 네이버 저런데 G마켓이나 별 차이 없어요. 거기 있는 제품들 다 있고 비교해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 일반 제품들. 그리고 명품샵도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도 지금 6개나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에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그 다이렉트 보험 우리가 전화로 많이 해서 하잖아요. 근데 전화로 가셔서 하시는 것보다도 뭐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싸게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회원가가.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할 때 3만 원도 주잖아요. 3만 원. 예.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다른 분한테 추천을 하면 그분이 나를 추천으로 해주면 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셀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에서 그만큼 이게 애터미로 할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자몰에 나오는 제품들이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해서 보면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인데 보면은 이렇게 19만 8천 원짜리를 29,800원에 이렇게 난로도 이렇게 팔고 포인트도 주고 그리고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11만 2천 원짜리인데 테팔과 같은 거 똑같은 제품이에요. 여기 모델 넘버 똑같거든요. 요것을 다 비교할 수가 있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390만 원짜리를 139만 원에 이렇게 팔고 회원들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어느 다단계가 먹는 쌀까지 이렇게 해서 포인트 싸게 주고 포인트까지 주는 다단계가 있을까요? 그런 데는 없어요. 정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쌀도 그냥 쌀이 아니라 상등급이에요. 등급이 보통 특등급, 상등급, 보통등급 이렇게 세 등급이 있는데 상등급 쌀은 보통 6, 7만 원대 하는데 애터미는 이렇게 59,500원에 이렇게 회원가로 싸게 주고 포인트도 만 포인트 이렇게 어플을 해서 더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에 지금 보면은 이제 카드사까지 이렇게 협업하자고 온 거예요. 보시면 지금 하나카드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한카드하고 하나카드하고 두 회사가 왔는데 박한기 회장님이 두 회사 중에 어딜 고를까 하다가 과거 진짜 초창기 때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신한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되게 냉대받은 게 마음에 있으셔가지고 하나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터미가 이렇게 모든 카드로 인해서 모든 쓰는 그 1.7%를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샀는데 이렇게 캐시백을 받는 거. 이거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터미가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비즈니스.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나라에도 없대요. 전 세계 찾아보셔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서 제보를 해주시면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여기 보시면 애터미 전용 쇼핑몰이 한 600가지의 생필품 애터미 로고가 찍혀져 있죠. 여기는 PB 상품으로. 그리고 그 아까 아자몰은 7만여 가지의 그냥 일반 내셔널 브랜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이 두 쇼핑몰을
통합회원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쇼핑몰 사업 어디도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쌓이는 포인트, 그리고 아자큐라고 해서 여기서 잘 나가는 애터미 그 상품들을 또 거기에 대해서 무료 배송, 무료 교환, 무료 방콕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런 혜택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마트 트레이드스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유료 회원제인 거 아시죠? 연회비로 이렇게 스탠다드는 33,000원대고 조금 더 할인을 받고 이익을 받으실 분들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애터미 지금 그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니까 회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죠. 뭐 무료 배송, 무료 반품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쿠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와우 그런 유료 회원 같은 경우도 4,500원 해가지고 무료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000원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료로 뭔가 혜택을 주면서 유료 회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회원 가입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료로 줬단 말이에요. 무료. 그러니까 이 무료로 주다 보니까 이런 혜택, 이 정도의 버금가는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무료로 주는 회사가 없다는 거.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터미는 한국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GSGS 전략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특산품들이 많아요. 각 나라마다. 그것들을 이제 그 애터미 유통 전 세계의 글로벌 유통 사이트에 올려서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누적 매출이 1억 달러 이상 되고 있다. 그 정도로 GSGS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애터미 제품이 수출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3억 불 수출 탑을 2021년도에 탔는데 3억 불 이상 수출한 회사가 23개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화장품 업계만 봤을 때는 1위예요. 그리고 콜마 B&H는 애터미와 더불어서 2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CCM이라는 진짜 한국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이 상, 진짜 일반 기업체도 2년마다 하나씩 하는데 200개도 못 받는 이런 상을, 우수 기업상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정말 애터미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수상,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CEO 3년 수상, 이렇게 상이라 좋은 상은 다 받고 있어요. 애터미가 요 제가 오늘 다 하고 싶어도 다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애터미가 돈도 잘 벌지만 지금 기부금 부분에서도 이렇게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월등하게 매출액 대비 1등을 하고 있다는 거. 박강희 회장님이 더 하고 싶어도 회계사분이 회사 회계사분이 그 국세청에서 너무 그렇게 기부를 하면은 세금이 들거치니까 그 눈치가 보이나 봐요. 그런 것들이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기업. 정말 이 박한기 회장님이 초창기부터 하신 멘트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글로벌 기업 애터미가 되겠다. 근데 지금 이런 기업이 됐어요. 현재 그 말 본인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말 한 말을 지금 이뤄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애터미는 그러면 무슨 회사냐, 이런 부분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그냥 일반 유통의 장점만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차세대 유통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도 매출이 내년 내후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그런 회사들 그 매출이 엄청 올라가는데 그 회원들하고 상관이 있나요? 10배가 오르든 100배가 오르든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좀 더 싸게, 좀 더 빠르게 소비하는 거에서 그칠 뿐이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원이시잖아요. 애터미는 어떤 플랫폼이냐? 아까 방금 네트워크와 일반 유통의 교집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5% 매출액의 35%를 무조건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익을.
2조 2천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조라고 봤을 때 35%면 7천억이거든요. 그것을 회원들한테 여기 보상 플랜에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애터미 회사는 매출이 계속 늘어가잖아요. 이제 올해나 내년쯤 4조 매출이 됐다고 쳐보시면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1조 4천억. 그러면 작년보다 아무래도 더 많은 성공자들, 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이것이 애터미 플랫폼의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보면 개인 유통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회원 코드 받으신 그 아이디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개인 그 마트를 하나 받으신 거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 가입하고서 애터미 마트, 본인 마트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이마트 저마트 가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막 사시더라고. 본인 마트, 만약에 진짜 내가 몇 억을 들여서 마트를 했으면 자기 마트에 있는 제품 이마트 저마트 가서 살까요? 안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짜로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트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마트는요, 그냥 동네 장사가 아니에요. 이 마트, 여러분들이 개점한 그 마트는요, 공짜로 받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마트예요. 그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그 여러분들 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것도 왜 그게 가능하냐면 원코드 글로벌하고 무한대 100% 회원 공유, 100% 회원 저기 매출 공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말이 쉬운 건데 이게 회사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걸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정말 크 여러분들의 마트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판매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문 판매 그 화장품 들고 이렇게 가서 파는 거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그분 아는 지인분들이 한번 사주고 그런 거는 그냥 판매예요. 근데 애터미는 정보 제공 사업. 여러분들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세미나장에 오셔서 애터미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마트를 쓰는 것이 이익이라는 걸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이건 안 보이건 그분들이 떨어지면 칫솔 치약 쓰고 샴푸 쓰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 제공 사업이라는 거. 그래야지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상속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생필품 여기서 쓰던 것들이 보면 100만 원 정도 쓰면 적립률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5천 원 정도 거기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봤죠. 근데 애터미 마트로 내가 제대로 바꿔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 12배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 쓰면 한 6만 원 정도, 애터미 첫 수당이 6만 원이잖아요. 그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거. 그런데 애터미 뭐 따르게 뭐 돈 벌려고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쓰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쓰던 거, 목욕탕부터 해서 주방에서 그리고 안방에서 쓰던 것들을 다 바꾸면 웬만한 집들 한 달에 30만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자는 거예요. 가입할 때 뭐 돈 내는 게 아니고 휴대폰 인증 한번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아이디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차면은 그때는 내가 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다른 데 같으면 이 포인트가 1월 달이면 2월 달 되면 0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애터미는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걸 사고 내가 이제 요 30만 포인트 차면 그 다음에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나의 지인들을 가입을 시켜서 애터미 마트로 바꾸게끔 쓰게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쓰면 나는 6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6만 원 받았듯이 이 언니나 친구들도 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이분들도 6만 원을 받죠. 그리고 이분도 6만 원을 받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세 번을 받는 거죠. 이것이 보시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누구 피해를 주고서 받은 돈이 아니에요. 저 6만 원이 어디서 왔어요?
그 35% 회사에서 이미 빼놓은 거예요. 주려고. 그렇게 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일부러 뺏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저 여기 보시면 글로벌 원코드를 설명하기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있죠. 인도네시아 시장이 오픈됐을 때 제가 인도네시아 인맥이 없었는데 저희 본부장님 통해 갖고 인도네시아 인맥이 그 홍보하러 같이 떠났었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저도 제 산하에 여기 인도네시아 파트너 여기 센터장님이신데 여기 인도네시아 지점이 나온 거예요. 저로부터 한 2-300단계 정도 밑에 있죠. 근데 그런데 여기 이분이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열심히 알리다 보니까 소비자 사업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중국 시장이 오픈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중국에 센터를 내셨는데 제 인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무한 단계 원코드 글로벌 때문에 제 산하에 또 중국 지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 이분들이 계속 뼈치면 또 여기 중국 밑에 또 미국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글로벌을 원코드로 무한정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마트예요. 여러분들 양치질하면서 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샴푸하면서 그리고 화장품 바르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라고 그래. 소비.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소비 돈 쓰고 끝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것을 끊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애터미 생필품을 쓰면서 6만 원 받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게 내 하위에서 다른 사람, 나도 모르는 사람이 써요. 그렇죠? 아까 보시면 인도네시아라는 거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쓴 포인트가 다 올라와요. 정말 세상에 정말 이런 거가 없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30만 할 때 6만 원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멤버십이 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70만이 되면 수당을 1당이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늘다 보면 멤버십이 늘 때마다 이 수당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무한정 주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회사도 없는 상한선이 있어서 이 5천만 포인트가 넘어가는 순간 120만 원으로 해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15포인트 떠더라도 똑같이 상한선에 120만 원 똑같다는 거. 이것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렇게 스타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런 분들이 보면은 한 달에도 뭐 20-30억씩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분을 못 따라가죠.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는 이 상한선에 걸리신 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넘친 포인트는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N분의 1로 밑에서 풀리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이미 여기 가신 분들은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 상한선에 가면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 그리고 애터미에서 지금 정말 처음부터 뭐 전업을 안 하셔도 추가 수입으로 한 50에서 100만 원 버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애터미 전 제품으로 바꿔서 한 달에 30만 포인트 정도 쓰는 가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나처럼 애터미 애용자 가정을 만들면 다섯 가구 정도 좌우에 만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걸 달성하면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부업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그 애터미에는 지금 7개 직급이 있는데 이렇게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7개 직급이 있는데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는 한 달에 1억까지 버는 정말 그 큰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승급할 때마다 이렇게 보너스들이 있어요. 상품하고 현금하고 그리고 상품 요 직급마다 현금 200만 원, 국장일 때는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여행권이 이때는 나오죠. 그리고 스타마스터일 때는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여행권 4매. 근데 여기 로얄마스터부터는 현금이 5000만 원에다가 이제 여기서는 크루즈 여행이에요. 유럽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예, 이것을 할 수 있고 이제 준대형 승용차비, 렌트비하고 후원활동비 200만 원, 그리고 크라운마스터는 현금 3억 원하고 10박 11일 크루즈 여행, 그리고 대형 승용차 지급되고
법인카드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요, 현금 10억 원을 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이제 크루즈 여행하고 법인카드 1000만 원, 그리고 기사하고 자동차가 지급이 되고 사무실하고 비서가 지급이 되는 게 임페리얼 마스터 프로모션입니다. 여기 가신 분들이 지금 13분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만에 이걸 다 받아가셨어요. 여기 있는 현금만 합치면 13억 6,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돈을 다 받아가신 분들이 10년 안에 했다고 했을 때 지금 계신 분들도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 가신다고 하면 지금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는 적금을 붓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받으니까. 여기 보시면 1호부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애터미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다. 여기 보시면 먼저 한 분이 먼저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회원번호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지만 여러분들 스폰서보다 먼저 임페리얼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증거죠. 그리고 여기 6호 임페리얼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받은 10억 프로모션 그걸 전액을 다 기부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9호 임페리얼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임페리얼 되시고서. 근데 이 코드를 가족들한테 남겨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한테 정말 걱정이 없게끔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가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번째 되신 분이 1번이에요. 이것처럼 보시면 애터미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다 저기 애터미 임페리얼 최고 지점에 갈 수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분 애터미에서 두 번째로 임페리얼 대신 저기 이덕우 임페리얼님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애터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본인 영상에서 제가 그 캡처를 해왔는데 이분 회원을 보니까 500만 멤버예요. 이분 산하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멤버십이 진짜 뭐 10명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500만 멤버십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출도 보시면 하루에 좌측 포인트, 우측 포인트 보시면 4억 1,500 포인트지고 여기 12억. 그렇죠? 상한선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5천만 포인트 넘어가신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분이 보니까 작년에 수령액이 17억이에요. 17억. 근데 아까 후원수당의 상한선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상한선에 걸리다 보니까 3억 8천.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직급수당이 14억이 되잖아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 큰 돈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돈은 그냥 노동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소득. 그렇죠? 이 워런 버핏이 말했던 그런 시스템 소득 있으면 좋겠죠. 저 정도 나오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분의 스피치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건달에 수고하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 10억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아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에 찜질방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보다도 천 원이 싸다라고 하는 찜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찜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천 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진짜 인생 역전인 것 같아요. 이분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셨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엇이 변할지를 묻지 말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게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데 변하지 않을 게 무엇일까요? 4차 산업, 인공지능, AI 로봇에 의해서 막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그 인공지능 로봇들에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사람들의 소비, 인간이 먹고 사고 쓰는 거 소비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터미가 지금 생필품 유통 시장에서 강자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글로벌로. 그 사업은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애터미가 지금처럼 좋은 제품 싸우게 만든다면 그 시장에서 강자가 1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이런 플랫폼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제일 상위에 이런 구글이나 이런 포털, 검색 포털들이 있는데 이런 유튜브라든가 저기 일반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저기 하는 데는 보면은 이런 구글이나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광고비도 내고 하겠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거기다가 광고비 같은 걸 안 내요. 애터미는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광고하죠? 우리 회원들이, 진짜 충성 고객 회원분들이 직접 광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데다 돈 주고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 더 윗단계에 정말 지금은 아직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 높은 수준의 플랫폼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터미 정말 빅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은데 돈과 시간의 자유, 그리고 같이 성공하잖아요. 누구를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혼자 성공해요. 그분들만 성공하지 누구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내가 이분하고 성공하겠다 하면은 그분을 성공시키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라는 거. 그리고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애터미 아까 그 보시면 임승택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분들도 성공했던 게 보면 그분들이 정말 유능해서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애터미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배우고 여러분들 또 여기서 또 하는 성공의 법칙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대부분 아까 앞에 그 현실 점검할 때 보면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만족을 못 하실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2, 3년 전에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다 하면은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거기에 맞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애터미 정보 정말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알아보신다면 정말 이 애터미를 통해서 아까 임페리얼 마스터처럼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